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반가워요. 오늘 해볼 모드는 TS 버전 새로운 사르벤테 모드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1라운드는 지루하니까 2라운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. 제가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. 근데 그래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힘내서 다시 일어났어요. 죄송해요. 이런 말은 아직 너무 어색해서. 살짝 무리하긴 했는데 요번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영상 업로드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도 월십은 여전히 노래가 좋네요. 오랜만에 들어도 좀 좋은 노래? 아, 진짜 사르벤테 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저 그때가 초보 유튜버였나요? 아무튼 제 첫 영상이 아마 사르벤테였을 거예요. 옛날에는 이 난이도도 엄청 어려워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옛날에는 여기서 게임 오버를 한 30번에서 40번 당하고 처음에는 그랬거든요. 네, 좋아요.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. 오, 루브가 꽤 잘 만들어졌네요. 와우. 저는 이 파트를 진짜 못하겠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어라? 풀콤보 했네요. 못할 줄 알았는데. 좋아요. 1분 남았고요. 이게 처음에 게임 바나나에 올라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모드가 저작권으로 삭제가 됐더라고요. 근데 어쩌다 보니 게임 졸트에서 발견을 했어요, 이 모드를. 옛날 기억 많이 나네요. 자보딜라에서 진짜 많이 게임아웃이 됐거든요. 어떻게 약간 고스펠보다는 자보딜레아가 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오케이, 좋아요.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볼게요. 오, 리믹스 좋네요.
저는 고스펠 리믹스가 정말 좋아요. 난이도는 옛날에 했던 그 난이도가 맞나요?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어렵진 않아요. 옛날에는 그 고스펠에서도 제가 한 게임 오버를 여태까지 한 70번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정도로 당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체보가 살짝 달랐던 것 같은데, 약간 왼쪽하고 오른쪽에 노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? 여기 레프트, 다운, 실수할 뻔했네요. 아직까지는 미스는 없고요.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긴 하네요. 마지막 파트에 내려오는 파트 있죠?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는 파트라 해야 되나요? 옛날에 이 구간에서 게임 오버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.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는 체벌을 견디지 못하고 게임 아웃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이제 셀레버로 넘어가 볼게요. 와하. 셀레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눈을 못 뜨겠는데? 그래도 MFN 모드가 업데이트가 중단된 게 너무 아쉬워요. 그래도 손가락이 빨라져서 다행이에요. 제가 원래 손가락이 엄청 느리거든요. 근데 한평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 속도가 좀 많이 빨라졌어요. 여전하네요. 그래도 난이도는. 오케이, 1분 남았고요. 엘리스가 나버렸네요.
그래도 아직 할만하니까 해볼게요. 오케이, 이제 마무리 단계. 좋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마워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